네, 안녕하세요. 와인준입니다. 오늘 시간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제가 수리를 한 사진입니다. 사실은 이게 이제 준비성만 좀 있으면 그 야영을 갔다가 캠핑을 갔다가 백패킹을 갔다가 이게 펑크가 나는 일이 있어도 금방 수리할 수 있습니다. 그 자리에서. 이거 한번 보시죠, 사진. 이게 그 패치입니다. 서머레스트 그 슬리핑 패드를 사면 이게 다 이게 줍니다. 예,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예, 이게 그 알콜입니다. 그래서 알콜로 이제 구멍이 난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시고, 그 다음에 거기 마르면 밑에 있는 하얗게 되어 있는 그세개 이렇게 보이시나요? 예, 그거 중에 하나를 뜯어서 거기 붙이면 됩니다. 예, 그러면 되고. 만약에 이제 거길 안 갖고 갔다. 그런 패치를, 응급 패치를 안 가지고 갔다. 이러시면 집에 오셔서 이제 뭐큰 대야나 아니면 욕조 같은 데 물을 받아놓고, 이거는 이제 바람을 불어놓고 일단은 구멍이 난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. 그걸 이런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그 실리콘 실러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는 그 텐트를 사면 이렇게 다 끼워주는 겁니다. 아니면 별도로 팔기도 하니까 이걸 사시면 돼요, 하나. 예, 그래서 주사기에다가, 주사기 좀큰게 좋습니다. 예, 그래서 좀큰 거에다가 바늘도 좀 굵은 게 좋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실리콘을 짜 넣습니다. 쭉 빨아들여서. 제가 지금, 이 앞에 그 바늘밖에 없네요. 지금 찾아보니까, 제가 그, 약국에 파는데,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? 주사기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. 근데, 어쨌든, 여기 실리콘을 이제 주사기에 짜놓고, 이렇게, 그 다음에, 이 앞에 바늘을 끼우시고요. 그 구멍이 난 데다가, 살짝만 집어넣으시고 누르시는 거예요. 첫 번째는. 안쪽에, 퍼지게. 예, 그러고 난 다음에 쓱 빼면서, 표면에, 쭉 짜시면 됩니다. 약간 짜서 이렇게 넣으시면, 아래 위로, 이제 이게 또 붙습니다. 예,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하루 정도만 이렇게 말리시면 이렇게 위에 동글동글하게 실리콘이 그 구멍을 막아버립니다. 이렇게 하시면 쓰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제가 이거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아직도 뭐 글쎄요 한 10년은 더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. 간단하게 에어매트리스에 이제 펑크가 나서 바람이 빠질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느냐, 그것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